자,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아재 미사입니다. 자, 오늘은 미고 이벤트죠. 미고 이벤트에서 일을 탐색 기가코프의 옛 공장지대 오픈이 많으니 빨리 가서 찾아보세요. 또 일을 탐색을 해보도록. 자, 이렇게 지금 뜨고 있죠? 마크가 뜨고 있는데, 여기 탐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일일 탐색이 시작되기 전에 접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은, 약간 버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접속을 Good boy. Ain't trying that 끊고 again.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지금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생기는 분들도 있고 안 생기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생기면 이런 식으로 재부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접속 중이죠. 지금 아무래도 이 미고 이벤트 이게 약간 좀 테스트성을 좀 띄고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스테이트에 지금 하지 않고 일부 스테이트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버튼이 조금 접속됐죠. 자,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기. 이게 바로 재부팅을 해도 바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조금 한 2, 3분 지나야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예, 탐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주 멀리 위치가 좀 멀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겠죠. 좀 머니까 한이 정도 해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탐지하는 데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제 아주 멀리 떴죠. 아직 못 잡고 있죠. 이쪽 방향 한이 정도. 그래도 아주 멀리네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 한번 보내볼게요. 야, 너 멀, 먼거 같은데?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나와라? 냄새 맡고 있죠? 아주 멀리. 아, 이 정도. 에픽용 에픽 상자가 나온다는데 좀 이제 근처라고 바뀌었죠. 아주 멀리에서 근처. 짠. 이렇게 뱅그랗게 돌죠. 아, 이원 안에 상자가 있을까요? 어허. 아, 여기 있던. 겹치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멀리서 오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근처네.
이건 누가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보이고 같이 겹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먼저 찾았고 그리고 먼저 가서 발굴을 하면은 이제 보이죠. 네. 뭐 별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포기할게요. 포기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 아직도 이게 끝나야지 됩니다. 아직 요거는 이제 끝나는 이벤트 끝나는 시간이고요. 요 안에 버그가 있는 거. 자, 뭐라고 뜨는지 봅시다. 이게 뜨죠? 아주 멀리. 아, 이게 또 이렇게 버그가 뜨네요. 굿보이. Ain't trying that again.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약간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여러 가지 저렇게 안 보일 때는 다시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좀 번거롭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왜 안 뜨지? 이동을 해야 되나? 맵을 보시면 이렇게 떠 있죠? 네 군데.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아군이 없는 곳 다 있네요. 이쪽은 없네.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동을 해볼게요. 위치 이전. 이제 탐지가 다시 떴네요. 아, 여기는 안 뜨는구나. 이게 아하,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 자, 위치 이전 해볼게요. 이거 탐지 다시. 자, 사람들 많으면은 괜히 부딪히고 서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싸우고 하는 게 좋겠죠. 아주 멀리. 언제? 적당한 거리 바뀌었죠? 적당한 거리면 한 이 정도? 근처. 좀 더 갔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탐지할 때는 뭐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찾았네요. 아, 녹색이네요. 녹색 있고 파란색 있고 빨간색. 이 세 가지가 있죠. 이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명원들한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초록색이라도 동명원분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띄워주면 되겠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이거를 발굴을 해야지 그 다음 거를 진행할 수 있어요. 포기를 하면 한번 해볼게요. 포기. 기력 30을 소금 안 돼. 자, 포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해볼게요. 탐지 되죠. 대신 기력 30을 포기하고 이제 소모해서 포기를 하는 거죠. 다른 상자를 찾는 거죠, 이제. 아주 멀리. 이 횟수가
횟수가 제한이 있어요. 보시면 자, 일일 탐색 보시면 횟수가 제한이 있어. 지금 네 번밖에 못 하죠. 이게 하나가 찰 때마다 한 시간씩 기다려야지 하나씩 차기 때문에 굳이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자를 발굴하고 싶다 그러면 뭐 천천히 해서 아주 멀리 이 정도. 적당한 거리였죠. 이쪽이네요. 이쪽에. 찾았죠? 아, 이것도 녹색이네요. 자, 포기. 계속 해볼게요. 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번에 나오는 거는, 예, 색깔에 상관없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멀리. 아까 거긴가? 그럼. 근처. 파란색, 빨간색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끈기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처, 근처. 얼마나 근처야? 내가 개가 된 느낌이죠? 자, 녹색. 자, 발굴. 네, 이렇게 해서 발굴. 제가 이렇게 발굴할, 이제 발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뺏길 수가 있죠. 반대로 남이 이렇게 발굴할 때는 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또 내가 또 뺏을 수가 있어요. 공격해서. 조용히. 자, 발굴했죠. 자, 나중에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감지. 또 아주 멀리네요. 또 이쪽에 한 번. 감지. 저로 떴죠? 또 근처로 떴네요. 여기에 있다는 얘기네. 희한하네. 자,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옆에 붙어가지고. 또 안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제 뜨네요. 자, 파란색 안 나오네요. 또 발굴. 한 15초 정도 걸리네요. 발굴하는데. 2, 예. 발굴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자리가 안 좋은가 봬요. 다시 또 탐지. 또 아주 멀리. 강아지 귀엽지 않나요? 머리 위에 레이더 떠 있었고. 여기도 아주 멀리. 이렇게 방향을 시켰다가 여기를 하니까 또 이쪽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이쪽으로 하든가. 너무, 강아지 훈련시키는 느낌. 자, 적당한 거리. 아마 이 정도 있겠죠? 자, 파란 거나 빨간 거 한번 줘보세요. 아, 이거 녹색밖에 안 되네요. 발굴. 자. 19초, 20초 걸리네요. 20초. 20초.
결국 성공했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네, 일일 탐색에 한번 또 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2시간 13분 남았는데 이 안에 지금 할 수 있는데 최대 뭐 2회 더 할 수는 있는데 기다리면 다음 스테이지에서 또 기다리면 되니까 또 여기서 아하 아주 멀리만 계속 뜨는데 아, 이 정도? 랜덤으로 뜨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 또 아주 멀리죠? 어, 이 정도. 도대체 얼마나 멀리죠? 적당한 거리. 뭔지. 예, 네, 바로 찾았죠? 아, 녹색이네요. 아, 파란 게 안 나오네요. 상자가 좀 부끄러움을 타나봐요. 네. 영상을 올린 찍는다고 하니까 파란 거하고 빨간 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다. 네. 녹색만 나오네요. 아까는 제가 파란 거 몇 개 먹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해봤습니다. 자, 개수를 한번 볼까요? 159개 마지막에 한 거 210개 오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는 190개 그럼 172개 랜덤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요 품 있죠. 부품하고 전기 드릴 뭐 스패너 이런 게 딱 모으면 여기 가서 자 이제 보장으로 가서 요 미고 센터에 가서 입장을 한 다음에 또 활용부로 가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보통 이제 보물차 초반이니까 보물찾기 이벤트 참가 시 미고 정보 획득 증가 요거를 먼저 올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6레벨을 만들면 지금 현재는 5레벨이니까 총 11레벨 중에 5레벨 여기서 1레벨을 더하면 여기 1%가 더 올라가겠죠. 그 얘기는 뭐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미고 정보란에 보면 지금 현재 30%죠 일일 탐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배정보사 30회 진행 40회 진행 50회 진행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달성하면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퍼센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가 지금 현재 30%이죠. 그러면 요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벤트 참가 시 획득 증가라고 되어있죠. 업그레이드 자, 하면은 이제 6레벨이 되면서 예, 6%가 됐죠. 1%가 더 올라갔죠. 그리고 보물찾기 보급품 상자 열쇠 회복 속도 상승 요거까지 추가로 얻었네요. 한번 봅시다. 여기 와서 미고 31%가 됐죠? 31% 그죠? 그리고 이제 2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볼까요? 여기 또 하나 생겼네. 자, 400개 411 보물찾기 이벤트 참가 시 미고 정보 획득 증가. 예. 네. 자, 요거는 올려야 되겠죠. 400개니까 요거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죠? 올리면 가서 자, 32%가 됐죠. 32%. 고 아까 제가 열쇠가 이제 요게 이제 시간이
좀 열쇠가 빨리 찬다는 얘기죠. 정확한 건 지금 시간을 카운트를 못 해봤는데 일단 내용상 그래요. 뭐 나중에 내가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번 탐관은 다 받아야겠죠. 어? 여기서 아듬으로. 왜냐면 이 시간 지나면 나중에 메일로 못 받은 보상이 뭐 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순위 매길 때 그게 누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받기를 하겠습니다. 받고 받고 받고. 자, 맞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받을 게 있나요? 여기도 있네요. 와, 이거는 첩보 초소 58%.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종료 3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야겠죠. 그러면 네, 모두 받았죠. 다시 사령부로 가서 400. 요거는 스테이트 전쟁 참가 시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전쟁을 지금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지금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요거를 올려야겠죠. 여기 방어벽 파괴자 스킬 이것 때문이라도 그렇고 수도 건물 내에서 모든 동맹원 데미지 상승 이게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올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놔둘게요. 근데 자, 랭킹에서 보면은 지금 뭐 아직 이제 스테이지 1이기 때문에 랭킹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고 이벤트 관련 일일 탐색 그거를 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고 앞으로 지금 미고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하실 분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